오늘은 매일매일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에 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11월 9일 토요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항상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시편 118편 24절입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살도록 부르신 날마다 승리하고 초자연적인 삶을 진정으로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기독교는 평범하고 열매가 없는 또 다른 종교일 뿐입니다. 그러나 저는 거듭난 순간부터 그런 삶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했습니다.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보여주신 신성한 삶을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제가 그런 선택을 한 이후 그 결과는 의심할 여지 없이 훌륭하고 놀랍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사람에게 역사합니다. 말씀은 역사합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말씀이 역사한다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저는 종교적인 경험에 안주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우리가 항상 승리하도록 정해졌음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축복 속에 행하며 우리의 세상에도 동일한 축복을 나누어 줍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유업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축복받은 자이고 축복 그 자체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이 진리를 알고 우울한 하루를 보낼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초월적인 삶이 성경시대의 사도들과 함께 끝났다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시대의 실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별로 좋은 날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거나 말하지 마십시오. 매일이 당신의 날입니다. 당신의 승리와 다스림과 호의의 날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나의 날이다. 오늘이 기대된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당신이 성령을 받았다면 단 하루도 패배나 절망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당신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은 발전과 승진의 기회입니다. 모든 도전은 더 큰 승리를 향한 발판입니다. 이 의식을 갖고 매일매일 영광스러운 하루를 즐기십시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을 때 우리 안에 신성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신성한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명은 멈출 수 없습니다. 생명은 살아있고 역동적이며 영향을 끼치고 또 다른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성한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 행하기 때문에 이전의 나의 삶이 어떠하든지 그것이 지금 내게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살고 계십니다. 창조의 영이며 능력의 영이며 지혜와 명철의 영이며 영광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우리가 함께하고 있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을 연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며 우울해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상처받았다고 하며 주저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할 수 없다고 낙심하며 좌절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그 무엇보다 크다는 것을 인식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알고 있고 내 안에 심겨진 복음보다 더 큰 것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살고 계시는 성령님보다 더 큰 것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매일매일이 새로운 날이며 매일매일이 말씀의 실제와 능력을 경험하는 날이며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교제하는 날이고 매일매일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날들이 될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을 마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입니다. 어떤 연약함과 문제들을 맞닥뜨리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이며 내가 무엇을 받았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 은혜의 복음을, 이 생명의 복음을 살아낼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라는 것을 인식하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이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지혜롭고 영광스러운 자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위대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선택했고 매일 초자연적인 것을 경험합니다. 나는 건강, 번영, 승리, 성공, 기쁨 속에서 행합니다. 나는 앞으로 그리고 위로 전진하고 진보하고 항상 승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선택했고 매일 초자연적인 것을 경험합니다. 나는 건강, 번영, 승리, 성공, 기쁨 속에서 행합니다. 나는 앞으로 그리고 위로 전진하고 진보하고 항상 승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어로 기능하는 고백기도. 나는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의탁하노니 그 말씀이 능히 너희를 굳게 세워줄 것이며 또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 가운데서 너희에게 유업을 줄 것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나는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기쁨으로 내 영에 받습니다. 말씀이 내 영에 들어오면 나는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세력을 얻을 때 내 능력이 증가되어 내 삶이 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히 나를 굳게 세워주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유업을 누리게 해줍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선언하면 그 말씀이 내 영에 역사하여 나를 세워주며 내 능력은 점점 증가되며 내 삶은 변합니다. 말씀을 받을수록 나는 점점 더 큰 성공을 위해 준비됩니다. 나는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습니다. 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나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인식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나는 내 안에 있는 생명을 인식합니다. 나는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 영생은 내 안에 주어졌습니다. 이 주의 생명은 내 영에 가득합니다. 이 주의 생명은 내 혼에 가득합니다. 이 주의 생명은 내 육체에 가득합니다. 이 영생은 생명을 주는 영입니다. 어떤 질병도 내 몸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나는 성령님과 함께 초자연적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그리스도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입니다. 나는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삽니다. 그 능력으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나의 탁월함은 그분의 능력입니다. 나는 성령님을 인식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은 나를 가르치시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지시하십니다. 그분의 지시를 받고 변화할 때 나는 항상 승리합니다. 나는 성령님을 인식합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영혼 구원자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도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함으로 영혼을 구원합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나는 성령님과 함께 영혼 구원에 동역합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고 성령님은 감동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을 말할지 미리 준비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순간 할 말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와 성령님은 영혼 구원에 동역합니다. 영혼 구원은 사랑의 행위입니다. 영혼 구원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나는 한 영혼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를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 영혼에 대한 값은 이미 지불되었고 내가 전하는 복음에는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는 승리의 삶, 아름다운 삶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나는 압니다. 그의 삶은 떠오르는 해와 같이 점점 더 빛나 완전해질 것입니다. 나는 언제 어디서나 영혼을 구원합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영혼 구원은 나의 삶의 이유입니다. 나의 삶의 방향입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아멘.